4년 전 방화로 소실된 숭례문의 복구 작업이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쯤에 숭례문이 모습을 드러내고 12월에 복구가 마무리됩니다. 김영태 기자입니다. 현재 숭례문은 좌우측 성곽 복원과 물루 조립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전체 공정의 75%가 진행된 가운데 모두 69m가 복원되는 성곽은 오는 6월 말 복원 작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목공사는 현재 물루 2층 조립 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상량식이 다음 달 8일 거행됩니다. 목공사가 완료된 후 지붕에 귀화를 입고 단청과 방제 시스템을 설치하게 됩니다. 9월 중에 가설 덧집을 해체하면 숭례문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주변을 정비해 12월 중순쯤 복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숭례문 복구의 기본 원칙인 전통 기법에 따른 복구, 전통 재료 사용, 철저한 고증, 첨단 방제 시스템의 구축 등은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의 기본 틀이 될 것입니다. 숭례문 화재 발생 만 4년째인 오늘 현장 설명회에서는 홍창원 단청장이 이번 단청 공사에 사용될 천연 알료와 문양, 색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단청 작업을 시연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수리를 마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숭례문 현판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숭례문 귀화도 함께 선을 보였습니다. CBS 뉴스 김용태입니다.